자, 오늘부로 이 일은 끝입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더는 못하겠어요. 이게 개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목말라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외로워요. 저는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일단 요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제가 여기까지 온 김에 잠깐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우, 좁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더 좁은데 괜찮겠지? 아유, 괜찮을 거야. 나는 오케이. 아유, 이러면 이게 또 곤란하지. 감사합니다. 또 방향 지시등으로 제가 어디로 갈 건지 이 저걸 해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심지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롯데택배 터미널? 뭐, 자, 여기서 잠깐 조개 좀 사서 갈게요. 자, 오늘 저녁은 조개구이를 해 먹으려고. 한 번 버려주세요.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들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아까 다시 거기 가서 오더를 좀 보겠습니다. 저쪽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다 세워야지. 여기다가 좀 세워놔야 되겠다. 한 세 달 정도 했죠? 야간에는 롯데택배 운송을 했었거든요. 나름 괜찮았어요. 뭔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매출, 그런 일거리 이런 게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막상 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하려고요. 확실히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하루에 한 탕씩이지만 이게 탁 묶여있으니까 어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강원도도 가고 싶고 목포 여수 쪽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는 확실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이 일이 있으니까 어딜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야, 이거 혹시 배부른 소리, 팔자 좋은 고민이 아닐까? 왜냐면 이것만 해도 적지 않은 매출이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제 다시 봄이 오니까 봄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맞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발선소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 사장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다른 차 구하실 때까지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야죠. 갑자기 그만둬버리면 급하게 차를 맞추셔야 되니까. 아무튼 그만둡니다. 네, 그게 다예요. 빨리 일 잡을게요. 저 이거 잘 잡거든요.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그동안 형님들의 택배를 위해 밤늦게까지 달렸던 저의 노고를 치하하며 조개구이 파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지 뭐. 본격 콜바리 컴백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집에 가자. 귀인님의 전화입니다. 그거 하고 미팅하고 그럼 오늘 끝인가?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 좀 했습니다. 뭔가 상대방 소리도 안 들리고 해서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알고 계셨어요? 아 에어팟 프로로 통화하는 거를 아이 들켜버렸지 뭐야. 야 이거 귓 속에 조그맣게 탁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보일 줄 알았는데 형님들은 다 알고 계셨구나. 아 저는 원래 이런 거 좀 티내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보셨으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네요. 아꼈어야지.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물론 차량용 블루투스도 있지만 이게 성능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디오는 괜찮아도 통화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이 블루투스를 좋은 걸 써야 된다. 네 그냥 에어팟도 아니고 네 에어팟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아이 참 아 예 맞습니다. 그냥 에어팟이 아니고 에어팟 프로예요. 야 형님들 그런 것까지 다 보이시는구나. 오. 야 그래도 여기는 아직도 1400원대다 1493원 기름값이 미쳐가지고 이 동네는 다 1500원대 이제 넘어섰거든요. 유류세를 깎았는데도 이제 우리 대상으로 화물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를 했는데도 저 가격이면 죽으라는 거지 뭐. 그냥 뭐 물론 저는 유가 같은 거를 이렇게 조절하기가 힘들겠지만 그거는 뭐 경제 뭐 이코노미 뭐 퍼스트 클래스 뭐 그런 거에 다 거식이 되는 저 거식이라서 여기는 또 1515원이고 그런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적어도 우린도 같이 올라야지. 지금 딱 오후 4시거든요 야, 이 시간에 퇴근을 다 하네. 거의 한 3개월 만인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다 하면 너무 오버인 것 같고 뭔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포장하기 힘들다. 네.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할게요. 내일부터 다시 본격 콜바리 전쟁터. 회사가 전쟁터냐? 밖은 지옥이다. 그 지옥 전쟁터가 아니지 지옥으로 다시 뛰어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일 잡느라 힘들어. 기둘기 하느라 힘들어. 또 수금하는 것도 힘들어. 탈출하는 것도 힘들어. 다 힘든데 저는 골바리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꼴랑 밤에 한탕 한 거 가지고 무슨 고정집이라 그러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기준에는 그 한탕으로 인해 뭔가 발이 묶여있는 기분이었다니까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오후 5시에는 용인으로 돌아와 있어야 돼. 야 그게 은근히 어렵더라니까요. 어딜 가 있건 오후 5시에는 용인으로 돌아와야 돼. 진짜 괜찮은 짐이었고 기둘기도 많이 없고 단가도 나쁘지 않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기 어려웠지만 사람은 그냥 지팔자대로 살아야 돼. 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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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영아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어떤 분의 연락처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아이 참
불을 지금은 못 피우고 해가 지고 난 뒤에 피우도록. 비행기다, 비행기. 아시아나 항공이다. 해가 지고 난 뒤에 해야 되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늘은 불멍하면서 조개구이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지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